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한 상태에서 순간순간 삶의 고비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도 희미했습니다. 보이는 것도 다 희미합니다. 감각도 다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어느 순간 큰 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그때 건강하게 생긴 군인 복장을 한 청년 하나가 문에 들어섰습니다. 분명하게 볼수 없는 상태에서 할아버지는 쇠약해진 손을 그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두 손으로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밤을 지나게 됩니다. 간호사가 청년을 향하여 피곤할 테니까 잠깐 눈이라도 붙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청년은 여전히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낸 새벽에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청년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간호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이 노인이 당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청년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노인과 함께 밤을 지새운 겁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제가 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 무슨 착오가 생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사무착오가 되어서 동명이인이 되어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도저히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자리를 지켜야 했고 임종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임종이 가까운 노인에게는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줄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손을 잡아준 청년. 어쩌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이기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이기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가 내 제자이기에 세번역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제자이기에 그 작은 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선지자이기에 그가 의인이기에 그가 내 제자이기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무언가가 꼭 필요한 자이기에, 무언가가 꼭 필요한 자이기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면 그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이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에게는 해갈의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곧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주로부터 오는 상을 잃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전에 보았던 베느의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던 베느,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순간에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느에게 물 한 모금을 주십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을 떠나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 길을 가는 이를 본 베느는 깜짝 놀랍니다. 이전에 자신의 목이 타들어갈 때 다가와서 물 한 모금을 건네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이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때 베느는 무리를 뚫고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넵니다. 자신이 정말 목말랐을 때 물 한 모금을 주셨던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자신이 물 한 모금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장면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병으로 인하여 격리된 삶을 살았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바라본 후 돌아가는 길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온 삶을 다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삶 전체를 다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공이 간증을 하면서 만약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구름을 타고 옆에는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린 채로 찬란한 빛과 웅장한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은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오시리라 꿈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신다면 글쎄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피곤한 우리 엄마에게 박하설을 쥐어주실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시끄러운 우리 공장에서 멍청이 일하는 내 옆에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와서 살짝 내 일을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셨던 분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자의 삶에 대한 보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그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전문의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꽃동네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톨릭 수사가 된 분인데 그가 그 꽃동네에서 섬기면서 한 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3개월도 안 되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버려진 사람들,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가던 그들에게 내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봉사하러 갔다가 봉사를 받는 사람이 되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나는 뭘 잘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고 저들은 왜 저렇게 버려지고 비참하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나의 궁금함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은 나눔의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제한되는 이 시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 오늘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소리 없는 기도를 들어야 할 때가 이 성탄의 때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목말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성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자이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면서 굶주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가진 자로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는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냉수 한 그릇이 없어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가, 주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아주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는 엄마의 빈 젖을 빨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안 세우실 겁니까? 협박을 하는 듯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대책이라고 했느냐,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든 줄 아느냐?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든 줄 아느냐?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때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와 그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때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듯 질문을 던지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이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교회에 있을는지 모릅니다. 냉수 한 그릇, 보이는 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을 대면할 수 없는 이때, 아픔을 나누는 마음, 기쁨을 나누는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덕을 세우는 말, 기꺼이 나를 줄 수 있는 열린 마음, 힘든 이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 적은 것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는 기도, 그 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서 원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섬김을 가려합니다. 오늘도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을 살펴주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리시며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의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